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아, 크리스가 좋아하는 가을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뒤에 보시다시피 지금 비가 좀 주르륵 내리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가을에는 비가 와야 또 버섯이 나오겠죠? 비가 이제 한온지 2주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창 이제 버섯이 나올 시즌이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족들과 함께 같이 버섯을 한번 사냥을 해보려고 왔어요. 아, 원래는 제가 어저께 여기 왔었어요. 왔었는데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서 제가 응급실에 좀 갔다가 오늘 다시 왔습니다. 오늘 일요일 날 다시 왔는데요. 여러분들 야생동물만 조심해야 할게 아니에요. 벌 알러지 같은 거 있으신 분들, 곤충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항상 이 산에 오시면은 에피펜이라든지 항상 뭐이 안티히스타민 그런 거를 좀 지니고 다니셔야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벌 알러지가 있는데 어제 운이 안 좋게도 제가 그산 땅벌에 이 손을 쏘이는 바람에 어제 온몸이 붓고 이렇게 좀 호흡 곤란이 와서 응급실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이제 어저께 병원에 있다가 오늘 나온 흔적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아직 뜯지 않고 이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아, 어쨌든 오늘 첫 산행입니다. 올 2021년도 첫 산행이고요. 오늘 산행을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입구부터 어떤 버섯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올해 첫 만남의 버섯은 바로 꾀꼬리 버섯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피기 시작했고요. 한번 보여드리면은 상태가 어느 정도 뭐 조금 벌레가 먹은 부분이 있네요. 그래도 이 꾀꼬리 버섯, 꾀꼬리 버섯이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약간 그 오렌지 색깔의 꾀꼬리 버섯이 있고, 요렇게 약간 그 연한 아이보리, 약간 좀 옅은 브라운색 요런 색이 있는데, 사실 그 오렌지색의 그 우리가 알던 그 꾀꼬리 버섯은 일반적인 거고, 요렇게 하얀 빛이 도는 꾀꼬리 버섯이 조금 더 희귀한 그런 버섯이에요. 그거보다 또더 희귀한 거는 검은색이 있는데, 그 검은색은 저도 아직 보지 못했어요. 어쨌든 오늘 2021년도 첫 산행에서 처음 만난 버섯은 꾀꼬리 버섯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쪽에도 다발성으로 이렇게 자라나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있죠? 꾀꼬리 버섯이. 네. 따고 싶어. 민지도 따볼래? 응. 따봐. 저희 아이들이랑 오늘 같이 왔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같이 채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따봐. 그렇지, 잘했어. 오케이. 저는 이 꾀꼬리 버섯이 상당히 좋아하는 버섯이에요. 이게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볶음 같은 거나 뭐 구워 먹을 때, 고기 구워 먹을 때 같이 먹어도 상당히 맛이 있고, 정말 맛있는 버섯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얀빛 도는 버섯이 좀더 희귀한 그런 버섯이기 때문에 맛도 어느 정도는 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입구부터 오늘 꾀꼬리 버섯을 채취를 했고요. 송이 능이를 찾고 있는데 어떻게 오늘 얼굴 볼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딱 9월 말, 이제 비가 온 지가 딱 정확하게 2주 지났기 때문에 송이는 아직 조금 이를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쌀이버섯이라든지 또 다른 식용 가능한 버섯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버섯이 어떤 게 지금 나오고 있는지도 여러분들께 오늘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워싱턴주에서 또 흔하게 발견하실 수 있는 식용버섯으로 쌀이버섯이 있습니다. 쌀이버섯은 지금 이렇게 생겼고요. 요 색이 이제 지금 흰색과 아이보리 비슷한 이런 색이 있고, 요런 것을 이제 황금 쌀이버섯이라고 하고요. 이거보다 노란색이 좀 진한 버섯은 독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드실 때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소금물에 조금 이렇게 끓인 다음에 좀 이렇게 독이 이 물에 중화가 되도록 이렇게 손질을 잘 하셔서 드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드실 때 요런 황금 쌀이 버섯은 식용으로 바로 가능하지만 노란색은
이 배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해독하는 그런 손질을 하셔야 돼요. 소금물에 삶아서 이렇게 손질을 하셔야 되는 점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이 쌀이버섯, 워싱턴주에서 흔하게 또 발견할 수 있는 쌀이버섯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오늘 산행을 지금 거의 한 1시간 반째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송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디어 올해 2021년도 첫 송이를 발견을 했어요. 와, 오랜만이다 송이야. 송이야, 오랜만이다. 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1년 만이네. 빵도 솔찬히 괜찮습니다. 깊숙이 박혀 있는데요. 얘는 한번 칼로 따봐야 될 것 같아요. 와, 여러분, 야, 이걸 뽑으니까 송이 향이 확 하고 올라오네요. 야, 반갑다 송이야. 완전히 오늘 처음 발견한 송이지만 빵도 크고 거의 뭐 완전 1등급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렇게 송이가 딱 나오기 시작할 때 찾는 이 버섯 등급이 제일 좋아요. 갓도 피지 않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생긴 송이가 미국에서는 그래도 1등급에 속하는 버섯입니다. 같이 피는 게 사실 뭐 구워 먹기에는 괜찮은데 사실 뭐 이렇게 뭐 판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같이 피지 않은 이런 버섯이 1등급이죠. 아, 드디어 그래도 1시간 반 만에 송이버섯을 하나 찾았습니다. 아, 반갑다 송이야. 아, 이 향을 맡으려고. 네. 와, 정말 향이 끝내줍니다. 와, 오랜만에 맡아본 향이라 그런지 더 달콤하고 좋아요. 어쨌든 송이 하나 찾았습니다.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와, 와, 코가 뻥 하고 뚫립니다. 와, 이 근처에 또 나오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찾아보고 또 두 번째 송이를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향이 아주 끝내줍니다. 네, 오늘 채취한 버섯은 이렇게 꾀꼬리 버섯이 주로 이루고 있고요. 아주 운이 좋게 이렇게 송이버섯 하나도 채취를 했습니다. 얘는 성질이 좀 급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아직 나올 시기는 좀 이른 시기인데도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있어서 오늘 운이 좋게 제가 채취를 했고요. 대부분의 버섯은 이렇게 꾀꼬리 버섯입니다. 꾀꼬리 버섯 중에서도 그래도 좀 희귀한 버섯을 오늘 많이 땄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버섯을 더 좋아해요. 송이도 고기 구워 먹고 뭐 할 때 맛있지만 얘도 고기 구워 먹고 뭐 라면에 넣어서 먹으면은 맛이 상당히 좋은 버섯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1년도 가을 산행 처음 시작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 정도 꾀꼬리 버섯을 채취를 했고요. 송이 버섯도 이렇게 하나 채취를 했습니다. 그럼 크리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돌아올 거고요. 이제 크리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크리스 영상 계속 봐주시고 앞으로 구독과 좋아요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